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규 목사입니다. 네, 역사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꽤 긴 시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눠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는 빨리 성경을 지나가는 그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냥 이야기로만 지나가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읽는 것이 그 스토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경 파노라마, 성경의 맥, 성경에 대한 또 성경 개관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안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해서 또 시간이 부족해서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직접 읽어서 글을 통해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다면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강의나 책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잘 알아서 뭐에 쓰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성경이 왜 구약과 신약인가, 왜 약속이라는 그 핵심 주제를 통해서 성경은 전체를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진다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하 이제 사사기 이후로부터 사사기 때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지만 아직도 다 점령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점령당하지 않은 그 주변 부족들이 여전히 그들 주위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사사기 시대는 영적인 혼란기였다.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계승하지 못하면서 그 주변국들과의 갈등 속에서 점점 종교 혼합주의,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섞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게 무엇에 위배된다고 그랬나요? 오늘 우리 뛰어난 여자 사역자들이 또 오셨는데 오경 중에 무엇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 오경 중에요? 예. 신명기. 신명기에 위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그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을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 신명기적인 눈으로 렌즈로 이 바라보고 있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 그러한 주변 문화,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섞여버린 그 모습이 열왕기서 또 사무엘상하를 쓴 바로 이 성경의 입장과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혼돈 시대였다. 이스라엘은 깊은 질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누구 얘기로부터 시작하죠? 예,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죠. 사무엘서는 사무엘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라권 이후에 에덴에서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계획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이야기를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죠? 창세기 6장에 아브라함 10대손 의 노아. 예, 노아. 예, 아담의 10대손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흘러가고요. 그리고 노아의 10대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의 리더 모세를 통해서 예, 태바를 타고 흘러흘러 예,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던 모세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직접 열두지파를 이끌고 들어간 여호수아 예? 허세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사사들이 예, 난을 평정하고 외세의 침략에서 좀 지켜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사기의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고 끝나느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한 아이가 또 태어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무엘, 예, 세뮤얼이죠. 예, 그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 예,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실로라는 곳에 성소를 정하고 예, 신명기에서 부탁한 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죠. 예, 왜냐면 지방에서 드리고 산에서 드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드리고 그거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섬길 때 하는 짓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열두 지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두 지파의 중심인 실로의 성소에 예배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 엘리. 예, 엘리였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 세스파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이죠. 예, 그런데 그 엘리가 영적으로 역시 다운돼 있는 거예요. 늙고 영적으로 이제 더 이상 막지가 못해요. 그리고 두 아들은 불량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명목으로만 제사장인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 예,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불임의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심으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나시린의 서원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성소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 사무엘은 자랍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그렇게 자라나는데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사무엘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불량자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또 사무엘은 에봇, 제사장이 앞에다가 겉옷을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 에봇을 입고 단정하게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엘리의 그 제사장 아들들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는 간음죄를 범하죠. 사무엘은 결국 좋은 제사장이 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군종장교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만 엘리와 그 집사람들은 귀가 어두워져서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사무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채널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들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이제 전파한 말씀이 전 이스라엘에게 다 전해져서 미스바에서 그들이 대회개 집회를 열지만 엘리의 집에서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탄생과 함께 이제 사사시대의 불신앙의 유산이 예, 교차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예. 사무엘은 예,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이어받았고요. 바톤을 터치하니까 예,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사무엘의 제일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무엘. 순종? 네, 순종. 예, 그렇죠. 사무엘은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는 유명한 그 말을 남긴 이 사무엘은 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 블레셋과의 갈등 속에서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시 미스바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까지가 사무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그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둘에게 또다시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 두 아들도 아버지만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말에도 옳은 말이 가끔 있는데 아버지만한 자식이었다. 주여. 예, 그래서 이 사무엘 아들들이 까매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주변국에 아주 조그만 뭐 암몬, 모압 이런 조그만 데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열두지파 덩치가 큰데 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왕을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부탁할 때 왕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기준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신명기에서 예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첫 번째는 주님이 택하신 자야 된다. 두 번째는 타국인이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런데 이 솔로몬요?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이 군마를 마국간에다 1200마리를 뒀대요. 그리고 자기 개인 말을 4000마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말을 많이 또 북왕국 때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 말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3년 동안 가뭄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주고 가는데 말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그런 왕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까 아내를. 솔로몬은 또 말만 많이 둔 게 아니라 아내를 또 많이 둔대요. 그래가지고 이 처첩을 700명에다가 또 거기다가 그 빈을 또 300을 더 둬가지고요. 1000명을 그 후궁으로 뒀어요. 예. 그리고 재물을 축적하지 마라. 이게 다섯 번째였고요. 여섯 번째는 율법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라. 그게 네, 왕을 뽑는데 조건이었어요. 신명기적인.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이 되잖아요. 야, 이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뽑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고 찾고 찾아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얼굴이 붉고 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사울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사울은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예, 확실해요? 네. 실패자입니까? 예, 저는 어릴 때 이 사울에 굉장히 저는 그 동정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 많은 후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청렴했어요. 그리고 관리를 또 많이 두지 않았어요. 관리 한 명 두고 있었어요.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하고 상당히 깨끗한 그런 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관점은 신명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순종적이냐 그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불행한 사울은 인생에서 세 가지를 실패해요. 예, 첫 번째는 자기가 예 블레셋 사람하고 전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시간 없으니까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거 해도 될 것 같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옳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좋은 전리품을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그리고 사무엘은 그걸 보고 큰일 났다. 사울왕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슬퍼하실 텐데 그랬는데 사울은 너무나 스스로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또 세우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데에서 또 하나님과 약속에 신실해야 되는 점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왜 왕을 안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안 세우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왜 갑자기 사무엘 8장에서는 굉장히 왕을 세우는데 비관적인 쪽으로 가는데 사무엘상 9장에서는 그래도 세우는 쪽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 생각하는데 이제 다윗으로부터 쭉 가게 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랜드 플랜을 세우는데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 줄기를 이어가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구원 줄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줄기가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고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뽑게 했는데 사울왕은 그릇이 아니야. 하나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건 괜찮아. 그런데 순종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울왕을 폐위하시는 거예요. 예, 왕위에서 내려가라 벼락을 치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마음에서 사울을 떠났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마음에서 떠난다는 거 너무나 그래서 슬픈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럼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예 이새의 집으로 가죠. 이새의 집에 가서 예 아들들을 다 모으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는데 예 그 중에 다윗은 몇째 아들이었죠? 여덟째. 예, 자식이 하도 많으니까 예, 말째가 여덟째인데 그 여덟째 아들을 데려다가 보니까 밤새 들에서 양치다 와가지고 형편없고 냄새도 나는데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아이를 예, 하나님은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을 부어요. 근데 여기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라 했을 때는요 기름 부어가지고 바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다윗을 기름 부으라 해가지고 바로 왕으로 세우나요? 아니요. 그거는요 정말 다윗의 아버지하고 사무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하고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 대관식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 아 이게 예, 무슨 일일까? 선택의 수수께끼죠.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은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은 다윗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울의 궁중에 음악가로 발탁돼서 들어와요. 예. 그래가지고 궁중 음악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해질 때,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거든요. 예, 그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잘 타잖아요. 수금을 잘 타고 또 노래를 잘해. 그럴 때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궁중 악사가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블레셋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이제 와서 괴롭힐 때, 아, 2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를 이 다윗이 노래만 잘하고 기타만 잘 칠 줄 알았더니, 아, 용기도 있고 싸움도 잘해, 그죠?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그 목동할 때 썼던 물맷돌에다가 돌팔매질로 다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일약 영웅으로 떠오르는, 예, 그래서 이제 왕이 되나 보다. 그런데 거기서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얘기를 먼저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네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해필이면 사울왕하고 비교를 하는, 예,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라이징 스타가 되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 자꾸 이 우울증이 왔는데, 악신이 들어오는데, 다윗을 상대로, 이 자기 아들뻘인 다윗을 상대로 무서운 질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미가를 줘서 결혼을 시켜놓고 또 뺏어요. 그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줘요. 야, 정말 무서운 복수죠. 야, 질투 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가를 다시 보내고, 그리고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또 잘해주는 척하다가 그냥 창을 던져서, 다윗이 운동신경 있잖아요. 돌팔매질 하니까. 안 그랬으면 그냥 딱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던지니까 하니까 여기 결국은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냥 광야로 내모는 게 아니라 그에게 돕는 손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신비에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단. 조나단. 예. 사울의 아들이면서 자기 아버지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이해할 수 없는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면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확실하다, 입 맞추고 끌어안고 눈물로 작별을 하면서 광야로 도피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망명의 세월, 예, 다윗은 그 유명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고요. 현상 붙은 사나이가 돼서 도망자가 되는 거죠. 도망자가. 그러나 우리가 그 시편을 보면 이 망명의 세월, 광야의 세월 동안에 다윗의 유명한 시편들이 무르익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여기까지 한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예. 사사기 시대의 혼돈과, 그리고 열두지파의 성소가 엘리 클랜, 엘리 집안의 그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역시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블레셋 앞에 꼼짝을 못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구원사의 순종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왕을 예비하시는데, 사울 왕은 세 가지를 실패하고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하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 구원자를 이끌어내는 언약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택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입증을 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을 입증해야 돼. 그래서 소리 없이 기름 부음을 해놓고 궁중악사, 그리고 사울과의 갈등, 또 도망자의 신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그 연단의 세월을 가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광야에서
다윗은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성막에 왜 진설병을 이렇게 놓잖아요. 들어가면 오른쪽에다가 예, 그 진설병을 하려고 해놓는 거를 다 얻어먹고 그래요. 예,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에 가서 사울 왕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 노세 제사장들을 다 몰살을 시키는 그런 범죄를 합니다. 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인데 그 블레셋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좀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피치 못할 상황에 몰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유대 광야로 그리고 황무지로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는 거죠. 십황무지, 마음황무지, 그 다음에 이동굴, 저동굴. 그러니까 사울은 또 다윗을 군대를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러다가 엔게디라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요.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죠.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제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시 기브아로 돌아갔는데 또 질투가 생기니까 3천명을 이번에는 데리고 와서 또 죽이려고 하다가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또 복수할 기회를 얻는데 다윗이 또 용서하고 점점 다윗은 성숙해가고 사울은 점점점 몰락해가고 예 이게 사무엘서의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광야의 시절을 딛고 일어서고 사울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죠. 그 아들 신실한 아들 요나담과 함께 전사하고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저가를 바칩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이야기이고 이제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는가의 이야기인데요. 예, 그 이야기는 제가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 상하의 가장 핵심은 왜 다윗인가에 있습니다. 왜 다윗인가?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범죄를 하죠.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말년은 너무 우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린 모습으로 그의 말년은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찬양하고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언약의 도구였어요. 언약의 도구. 그래서 구약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창조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 이것을 청지기 언약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스리고 또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 언약이에요. 네 번째는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예배자로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지 그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를 성화 언약이라고도 그래요.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에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새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제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보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조건을 갖췄느냐? 그러지 않았죠. 인생의 마지막에는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또 그의 마지막에 그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공의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어차피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했던 이 다윗, 그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헌사를 한마디 올릴까, 오늘 강의의 마지막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헌사는 아마도 신명기적인 헌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들에서 밤을 새던 양치기 목동, 아무 자랑도 업적도 없던 무명의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워졌다네. 그리고 꿈같은 세월, 승리도 좌절도 왕의 영광도 화려한 치적도 다 지나버린 그때, 하필이면 생애 마지막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장식한 사람, 눈물로 침대를 띄우는 회개로도 대신할 수 없어 심판만이 모든 자랑과 모든 영광을 대신했던 그때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다시 약속의 사람이 된다네. 다만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그의 은혜로. 다윗의 별은 자세히 보니 그 은혜의 주홍 글씨.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는 다윗이라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머물기도 하고 음부에 자리를 펼치기도 했던 다윗의 그 생애, 그가 고난 중에서 바라보았던 그 시편의 세계,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향한 그의 찬양, 그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는 매일 아침 주님의 얼굴을 뵙고 눈동자처럼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자격같이 미천한 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던 다윗. 바로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